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퍼 수이트 시리즈 인트루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뭐 익숙하시죠? 그래서 전번 시간하고 같이 DVW에 접속을 하시고요.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자,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트루더 기능은 요 로그인 페이지를 자동으로 저희들이 어떤 브루트포스 공격, 딕셔너리, 사전 파일 공격이나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 무작위 대입 공격을 하는 그럴 때 이제 인트루더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프 스위터 켜시고요. 전번 시간 같이 요거 애드 스코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범위에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로그인 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이런 페이지들이 지금 현재 저는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현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 아무 그 값이나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록시를 우선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록시를 잡을 때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옵션 쪽에서 리스폰스 값도 최대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1과 2를 입력을 할때 프록시로 잡으신 다음에 이런 페이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리퀘스트를 현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리퀘스트 값에서 이제 포스트 메소드로 1과 1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나중에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리피터라는 것을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리피터는 이제 우리가 수동 어떻게 보면 반자동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하나씩 반복 작업을 할때 리피터 기능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인트루더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값에서 이제 인트루더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인트루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트루 값 같은 경우에는 리피터처럼 간단하지 않고 뭔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포지션, 뭐 페이로드, 옵션즈라는 이런 탭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포지션 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넘기려고 했던 그 리퀘스트 값이 여기에 그 저장되어 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여기 달러를 이게 두 개의 변수 설정인데, 이 달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기되는 이런 문자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로 표기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문자열로 이렇게 표기된 것은 어떤 거냐면은, 넘어가는 때 이제 이 버프 스위터에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변수 값들, 이게 파라미터 값들, 얘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넘어가는 값들은 요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버 쪽에서 볼 때는 이 쿠키 값들, 여기 들어가는 이런 시큐티나 PHP 세션 아이디에 들어가는 이런 쿠키 값들, 그 다음에 어떤 레퍼런스 정보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변수값이죠. 넘어오는 거 서버 쪽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SQL 인젝션이나 어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쿠키값에서 통해가지고 공격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레퍼런스 값도 그거 동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유저네임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파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보면 이제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클리어는 여기 표기된 것들을 다 클리어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이제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클리어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클리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클리어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에 넘어가는 요 값들만 다시 애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드 두개 값에다가 저희가 입력값을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하면은 두 개의 페이로드 포지션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로드라는 것은 실제 이 값에 들어가는 공격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이제 순서대로 여기다가 무작위로 집어넣게 될 것인데, 그 무작위로 집어넣는 모든 값들 혹은 어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이 인트루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트루더란 기능의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에 들어가는 그런 공격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란 것은 거기에 관련된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인지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택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하고 그 다음에 크러스트 펌프 이 두 개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피치 포크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 배터리 랭 같은 경우에도 좀 일부 뭐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겠는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스나이퍼하고 크러스트 펌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일 페이로드입니다. 이게 스나이퍼는 단일 페이로드, 크러스트 펌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적인 이렇게 몇 개의 여러 가지 복수적인 페이로드를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차이점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페이로드 안에 있는 포지션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 펌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펌프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 쪽으로 가시면은 이 페이로드 셋이 1번과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물론 이제 여기 포지션에서 우리가 이거를 애드를 누르시면은 여긴 3으로 찍히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클리어. 예, 클리어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가 두 개인데 이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내가 아래에 있는 페이로드 타입을 집어넣는 겁니다. 페이로드 타입 같은 거는 심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문자열들을 내가 여기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들, 이제 심플리스트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값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음부터 그 1부터 뭐 10까지 그 다음에 스텝은 1씩 증가를 한다. 이런 값들. 아니면 랜덤 값으로 내가 점검을 하겠다. 이런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 페이로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브루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딕셔너리 파일 형식들. 심플 리스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넘버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파일 같은 경우지만은 이러한 그 어떤 브루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순서대로 내가 1부터 4부터 뭐 6까지 해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현재 계속 생성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브루트 포스 공격이 무작위 대입 공격도 가능하다는 그런 소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심플 리스트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리스트에 대해서 페이로드 첫 번째 값, 페이로드 첫 번째 값이면 유저네임이죠. 유저네임의 첫 번째 값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하나씩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뭐 관리자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는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드민하고 패스워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뭐 어드민스트의 루트,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 뭐 통캣 같은 경우도 1234 뭐 이런 것들 테스트 뭐 이렇게 사용하겠죠. 네 개만 집어넣을게요. 각각에 대해서 네 개만 집어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아이디에 들어가는 거죠. 루트 아이디, 유저 아이디. 그 두 번째 것이 이제 패스워드에 있는 요 변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예. 인트루더 타겟 쪽 포지션 쪽에 요 패스워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이 뭐 어드민 1234 그다음 패스워드가 꼭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 딕셔너리 파일 사전 파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로드를 눌러 가지고 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인트루더 이게 이 프리 버전이잖아요. 지금 현재 프리 버전인데 이 프리 버전에서는 스레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스레드 값을요. 그래서 굉장히 느립니다. 예,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레드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빨라요. 예, 빨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넘버 오브 스레드 값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만 보시고 실제 이 프리 버전을 가지고 어떤 인트루더를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죠. 네, 빠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작위로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두 개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값의 페이로드에 4, 두 번째 값의 페이로드에 4. 그렇기 때문에 4, 4, 16이면 16가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클러스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가지고 이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번 스타트 어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트 어택을 해보시면은 이 어드민 패스워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어드민 패스워드 쪽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들어간 것이죠. 여기가 들어간 것이고 16개가 현재 대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테스트라고 이거는 그 현재 계정이 없는 거죠. 계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스테투스 코드가 302였던 걸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레스 값이 354예요. 근데 다른 것을 봐도 성공했던, 이제 성공한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공한 것은 바로 여기인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나 아니면 이양 사이드에 있는 얘네들이나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구분이.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리스판스 값을 보시면은 그냥 실패했을 때는 30이 파운드가 나오거든요. 네, 30이 파운드가 나오고 현재 로케이션이 login.php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쪽으로 이동이 된 것이죠. 근데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라고 입력을 했을 때는 우리가 index.php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분명히 되긴 돼요. 리스판스 값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ndex.php라는 것과 그 다음에 login.php라는 것이 길이가 같죠. 네,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를 결과적으로 길이가 같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길이가 같지 않고 만약 다시 다른 페이지로 이게 이렇게 어떤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접근하는 그런 로그인 인증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월등히 이게 길이값이 클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이 레스 값만 봐더라도 내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디서 설정하면 이제 옵션 쪽에 쭉 아래 보시면은 그래 매치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요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다가 그 정보가 여기에 나왔을 때 체크가 돼요. 체크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샘플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지워주시고요. 다 지워주시고, 네, 이렇게 지워주시고, 우리가 넣을 것은 뭐냐면은 index.php라는 리스판스 값에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exclude http header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http header에 찍히는 것들은 제외를 하겠다. 근데 우리가 아까 index.php 파일 같은 경우에는 헤더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없애줘야 하는 겁니다.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로드에서 스타트 어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어드민 패스워드라고 있는 곳에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이게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칭을 여러분들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 매칭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표현식도 있을 거고, 그냥 스트링 정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 대소문자 구분 여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기본으로 이런 것들 원리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HTTP 리퀘스트에서 페이로드를 위치를 선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위치 선정을 한 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어택 타입 것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스나이퍼를 할 것이냐, 아니면 클러스터 범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 설정에서 각각에 대해서 리스트 값, 심플 리스트 값을 우리들은 설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 문 같은 경우나 넘버 값들, 형식들을, 그 다음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페이로드라는 것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SQL 인젝션 페이로드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어떤 패턴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값들, 리스판스 값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들, 예, 그 규칙들을 보시면서 그 규칙과 벗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벗어나거나 아니면 포함되거나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겠죠. 그래서 인트루더라는 것과 그다음 리피터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버프 스위터의 어떻게 보면 꽃 같은 기능입니다.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실무에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웨이킹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